네, 안녕하세요. 장세훈 전문가입니다. 오늘의 관심주는 파워로직스 모두 투어 10옵션입니다. 첫 번째 파워로직스는 현대차 그룹이 지난 1월 10일 상업용 배터리 재사용 실증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서 파워로직스는 폐배터리 재활용 에너지 저장장치 생산 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9년 파워로직스는 현대차 그룹에 납품할 전기차 에너지 저장장치 생산을 위한 파일럿 라인을 구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두투어입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종목이긴 한데 2월달부터 빠르면 2월부터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될 텐데 외부 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빠른 시일 내에 여행 업종이 전체적으로 실적이 회복되기는 어렵겠으나 주가는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고요. 해외여행이 지금 사실상 금지 상태인 상황인데 해제되는 경우 폭발적인 수요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동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펜오션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우려로 해운이나 이런 업종들에 대한 경기 민간 업종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만은 선봉량 감소에 따라 가지고 벌크선 운임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고 펜오션은 오히려 보유 선봉량을 늘리면서 몸집을 키워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수혜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철광석을 비롯해 가지고 원자재 수요가 급증하면서 BDI 강세 추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상 오늘의 관심이었습니다.